볼록하죠? 디스크가 좀 있어요. 목디스크가 좀 있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이죠? 생명화 과정을 좀 끼워서 좀 있어. 좀 더 순간 있게 관리를 해야 돼. 예? 편안하고 아! 그때 우리 처음에 진료할 때 어깨랑 목이랑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자꾸 굳어간다. 등도 그렇고. 그죠? 네. 어땠어요? 시즌 때? 시즌 때 힘들었죠. 연습하는 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니까 몸까지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시즌 하면서. 시즌 중에도 계속 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기에는 좀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럼 서머 때는 좀 자주 올게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옵시다. 옛날에 찍었잖아요, 우리. 네. 설명해 줄 게 좀 있어요. 오. 이게 목이에요, 목. 여기 머리가 있을 게. 네.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이게 목뼈.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오, 징그럽던가. 빨간 줄을 기준으로 반면을 보면 이렇게 목을 댕당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아. 목이 뼈가 있고, 앞쪽에 이제 식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는 거죠. 근데 표식 선수의 4, 5, 5, 6, 7번에서 여기 보면 쭉 가다가 볼록하잖아요. 아. 볼록하죠. 디스크가 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좀 있어. 심하진 않아.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얘네 신경들이 이 디스크를 만나면 원래는 안 되는 사이야. 거기서 막 염증이 생기고 막 목 디스크처럼 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 저리고 막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 디스크인데 지금 이런 디스크가 볼록볼록 있다 보니까 목을 단단하게 고정하려는 작용도 생기는 거죠. 목 디스크가 없는 사람들보다 목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오. 그 어깨가 딱딱하고 그 딱딱한 것 때문에 어깨 근육에 피가 안 통하니까 무겁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디스크가 더 나오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팔과 손가락까지 가기 때문에 나의 손이나 이런 것의 움직임이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유명 게임 스타 같은 경우는 이 움직임에도 민첩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만 본 게 아니고 등도 허리를 같이 봤거든요. 네.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이죠? 네. 근데 왜 괜찮다고 보이냐면은 반듯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듯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등은 살짝 이렇게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살짝 굽어져야지 건전한 허리의 곡선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등도 일자, 허리도 거의 일자야. 아, 안 좋은 거예요? 네. 허리가 이렇게 일자하다 보면은 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요 수액이 있는데 수액이 뒤쪽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도 계속 만들려고 그래.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 3번, 3번, 4번 이런 디스크 사이에는 약간 검정색 보이죠? 네. 촉촉하고 탄력이 있고 예쁜 앤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퇴행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약간 껌으로 치자면 약간 말라붙은 껌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분들은 등에서 뒤쪽 후만이 없고 요추에서 전만이 없다 보면은 이렇게 좀 굽어져요. 오히려 평소 자세만 보면 등이 좀 굽는 느낌이 들고 허리가 계속 잘못된 사정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거예요. 표식은 일단은 뭐 게임이나 연습이나 이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등 관리, 등 곡선이라든지 허리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긴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팔과 다리로 할 수 있어요. 다리 스트레칭, 내전근이라든지 다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면 허리의 곡선이 생기면 등의 곡선이 정상적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도 등이지만 다리라든지 엉덩이, 골반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또 그만큼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게임하면서 프로 선수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일어나서 자주 쉬어주고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같은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과 식구기 때문에 목에 디스크에 걸리고 있는 잘못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투나요법이라든지 힘으로 치료한다거나 이런 거 자주 하게 되면 모르고 그냥 지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그 스트레칭 좀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같이 안 배웠나? 네. 네. 서로 간에 잘 얘기를 안 하는구나. 네, 근데 혁규 형이 이건 알려요. Y 이거. 어, Y, 그렇지. Y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자주 해요, 저 이거. 웃길 수가 없게 괜찮고. 우리 앉아서 게임하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허리를 쭉 펴요. 편채로 숙이는 건데 숙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편채로 네. 배꼽을 종아리에 붙인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배꼽을 더 쭉 가는 거지. 배꼽이 가 배꼽이 그렇죠. 허브 당기면서 허리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 잘 하겠습니다. 기나리킨 스트레칭이다. 그러면 이겼다 이거 얼마나 좋아. 편리해. 근데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시원하고 알려줬는데 서로 고민을 안 하는구나. 근데 혁규 형 이러고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그러니까, 없는 거 같아. 이거 안 하잖아. 이거는 몇 번 봤는데. 이거는 전에 알려주고 옛날에 알려주고 아예 처음 보는 거. 우리 항상 검사를 해야 돼. 체크하고 쫓아다니면 하나 안 하고 KT만 알려주고 다른 팀에는 알려주고 절대 안 믿는 거. 엎드려 볼까요? 얼굴 대고 예? 네, 알았어요. 아, 잠깐만요. 이게 목 디스크 있으니까. 아! 편안하고 되게 시원. 아! 솜, 솜. 솜.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아, 이거 따갑나요, 혹시? 따끔하다. 아, 이건 몰랐네. 따끔하지 내가. 하늘 보고 똑바로 누워보고 있습니다. 아, 만지러. 자, 힘 빼보시고. 자, 목에 곡선을 좀 만들어주는 투명법을 하고. 편안하게 릴렉스. 주사 맞은 거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가만히 좀 있어. 좋다. 많이 풀렸네. 내전근이 분명히 많이 짧아졌을 거란 말이지. 네. 숨 편하게 쉬고. 후. 아, 이따 보면 엄청 시원할까요? 아, 저 진정. 예? 됐다. 치료다. 아,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이번에 오늘 또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했기 때문에 오늘 치료받고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근데 프로로서 네. 몸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를 좀 받으러 왔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꼭 찾아 올게요. 써먼트. 아직 주사의 후유증이 다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무서웠는데 네. 금방 금방 끝나죠. 저희 이제 침 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 줄 그게 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주사보다 가만히 꽂고 있는 게 더 불편해요. 맞아요. 바로 뽑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